일단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번 주의 시장을 어떻게 네. 보셨는지? 이번 주 이제 뭐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 하락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좀 놀라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초에 참 38K까지 뭐 순간적으로 이제 빠지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불안감이 좀 많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트위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미디어들에서 이게 왜 빠지고 있는지 많은 기사를 많이 내셨었는데, 대부분 이제 종합해 보면 뭐 GBTC에서 나오는 물량이 그 하락을 좀 주도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 가지 놀랐던 게 뭐냐면, GBTC가 대부분의 매도 주체였잖아요. 그다음 매수 주체는 기존의 ETF 9개 업체들이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FTX가 비트코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자신들이, 왜냐면 이제 기업 회생하고 있으니까 그 고객들 이제 자산들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자산을 시장에다 매각하고 있는데, 그 물량이 GBTC랑 같이 나오면서 큰 하락을 좀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까지 이거 떨어져야 돼? 라고 하는 거좀 궁금해 하시고 있고, 그 와중에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40K 달러가 굉장히 강한 이제 지지선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향후의 가격을 좀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39,900달러, 네. 정말 이 40K, 40K, 그렇죠. 4만 달러 그 목선이에요. 여기서 이제 맞아요.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은 그렇다 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팔고 GBTC에서 돈도 빠지고 뭐 이랬어요. 또 네. 비트코인 현물 ETF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도 좀안 좋았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더리움도 ETF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ETF 후에 비트코인 어떤 가격 상승이 좀 강하게 좀 동반되었으면 아마 비트코인 ETF도 동일하게 많이 좀 올랐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조금 퍼포먼스가 좀잘안 나오다 보니까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같이 조금씩 약행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디파이 농부라는 이제 별명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 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런 시기에 우리 독자 여러분들한테,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투자하시면 좋아요. 저는 이렇게 투자하고 있어요. 그팁한 개만 공개해 주세요. 제가 21년도에 공이라는 경험을 좀 해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상치도 못하게 시장에서 막 8%, 비트코인이면 5% 이상 막 하락한 적이 좀 있었어요. 21년도에.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트코인들은 뭐10% 이상의 좀 하락을 보였던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한 3주마다 한 번씩은 동일한 것들이 반복되었었거든요. 그때마다 좀 느꼈던 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조금 갖고 있어야 된다 라고 좀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도 그렇지만은 한번 가격이 출렁 알트코인이 빠진 다음에 그 다시 회복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사실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원상 복귀돼 있었고, 근데 그런 어떤 순간에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었다면 기존에 예전에 뭐 사고 싶었던 거를 사갖고 뭐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현금 보유를 조금 하면서 이런 시장이 갑자기 놀랬을 때 밑에서 조금씩 사들이는 게 좋은 투자 전략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면 이제 바이 더 딥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움푹 뛰었을 때 살아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네네. 뭐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걸 뭐 이제 원화 마켓에서 산다고 하면 이제 원화를 들고 있어야 되는 그쵸? 거라서 이 유사시를 대비한 실탄을 들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번 사이클이 이제 상승장이구나 느꼈던 게 바로 이거 비트코인 빠졌을 때 알트코인들 빠지는 속도 보고 좀 느꼈어요. 이제 반복되겠구나.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좀 많이 갖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저도 이번 하락할 때뭐10% 이상 빠졌던 것들 조금 사면서 조금 괜찮았습니다. 야, 이거 참 어려워요. 근데 그 말로는 쉬운데 행동으로 옮기기가. 그때 버튼 누르기가 좀 힘드십니다. 생각보다. 버튼을 누르고 싶을 때 디파이 농부 조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보시면 눌러야 됩니다. 그럴 때는. 제가 말한 거 아니고요. 우리 조 선생님이 그렇게. 네. 두 번째 가볼게요. 아, 국내에서는 뭐 이런저런 뉴스도 많았는데 지금 중국 관련된 얘기예요. 오디널스와 관련해서 중국 시장에 아주 독특한 흐름이 있다고요. 이거 뭔 얘기인가요? 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이제 중국 커뮤니티에서 좀 많은
새로운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기존 2023년도 3월 달에 오디너스라고 하는 이제 프로토콜이 출시되었고, 비트코인 블록에다가 여러 가지 뭐 사진이나 텍스트나 더 나아가서 뭐 토큰까지 발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재미로 올디나 아니면 사트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인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코인들을 발행을 했었는데, 이 코인들이 뭐 바이낸스나 아니면 OKX 등의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서 큰 수익을 개인들한테 안겨주는 하나의 사례가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재미 보니, 삼아서 발행한 코인인 거죠? 그렇죠. 재미삼아서 그냥 발행했고 누구든지 그걸 발행할 수 있었어요. 예,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인스크립션이라는 게 이제 그런 기능이 있는 건데, 그래서 재미 삼아서 장난스럽게 발행을 했는데 그게 상장이 된 거군요. 상장이 돼가지고 굉장히 큰 가치를 이제 갖게 되었고,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미로 발행했던 사람들이 이제 돈방석에 이제 앉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코인 같은 거네요. 우리가 도지코인 뭐 이런 것처럼. 네, 맞습니다. 밈코인처럼 벼락부자들이 이제 생기니까 중국 커뮤니티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거 봐라. 벤처 캐피탈들, 즉 VC들이 토큰 출시 전에 굉장히 낮은 밸류를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 이제는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인스크립션을 통한 BRC20 토큰들처럼 커뮤니티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진 어떤 코인들이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페어런칭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입에, 사람들 입에 오르기 시작을 했고, 이 기조를 따라, 페어런칭. 네. 페어런칭. 페어런칭은 벤처 뭐하고 뭐. 캐피탈 없이 누구나 동일선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페어. 그러니까 네네, 맞아요. 공정하게.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그래서, 얘기냐면, VC들은 이렇게 지네들끼리 속닥속닥 좋은 프로젝트예요. 이런 거 미리 사놓으니까 언페어한 거고, 지금 말씀한 건 페어. 그 공정하게 누구나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페어런칭. 그런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게 ICO와 IDO가 이제 활발하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터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커뮤니티가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비트코인 기술 중에 이제 그 레이어2라고 하는 이제 기술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것을 할수 있다는 프로젝트들이 우후죽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시장에. 네. 그리고 ICO나 IDO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대표님 조금 이제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이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원래 비트코인에는 뭐 이더리움처럼 이렇게 이더리움하고 유사한 뭐 솔라나 뭐 카르다노 이런 게잘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중에서도 비트코인 레이어 2라고 해서 비트코인 위에다가 뭘 얹어서 좀 속도도 빠르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중국 시장에서 이런 비트코인의 바탕을 한 레이어 2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인기가 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컨셉만 있는 것들이 그냥 99%였고요. 네. 그래서 2만 불만 주면, 2천만 원만 주면 크몽에서 비트코인 레이어 2를 만들어주는 그런 상품까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중국에서. 진짜요? 네. 2천만 원이면 비트코인 레이어 2를 자기가 만들어주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현혹할 수 있는 진짜 기본적인 툴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작동은 안 되고, 겉으로 봤을 때 뭔가 있어 보이게. 그러다 보니까 브랜딩만 입혀가지고 판매하는 사례가 굉장히 좀 많아졌고, 여기서 사고가 하나 터지게 됩니다. 아니, 실제로 사고가 터졌어요? 네, 사고가 크게 터졌어요. 대형 사고가 하나 터졌습니다. 그걸 어떤 한번, 사고인데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지 우리도 안 당하지. 네, 맞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바로 이제 사토시 VM이라고 하는 그 비트코인 레이어 2 이제 프로젝트를 웨스턴, 그러니까 블록체인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거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X죠. 이제 구 트위터에서 맥겐 BTC라고 하는 한 50만 명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플루언서가 기존에 막 솔라나, 매틱, 뭐 스테픈, 뭐 여러 가지 어떤 프로젝트들을 소개하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팔로워들한테 가져다 줬어요, 초반에. 근데 자신의 이제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이번에는 이 맥겐 BTC를 소개하면서 쓴 거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사토시 VM을 소개하면서 쓴 거예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자신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제 홍보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200억 밸류의 사람들한테 판매를 했는데 순식간에 2천억 가치를 갖는 코인이 됐고, 2천억 가치가 되었을 때, 이 KOL, 이그 인플루언서들이 전부 다 이제 매도를 하면서 많은 이제 피해를 좀 입혔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제 서로를 이제 그 맥겐 BTC라고 하는 인플루언서와 그 다음에 사토시 BM이라고 하는 개발자들이 서로 이제 공방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팔았네, 내가 팔았냐. 너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뭐 이두희 씨랑 뭐 다른 사람들이 메타콩주로 치고받고 싸웠던 것처럼 서로의 이제 치부를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좀 발생이 된 거죠. 이게 근데 중국의 암호화폐 커뮤니티, 중국계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인플루언서는 웨스턴에서도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전부 다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용이 별로 없는 그렇죠. 비트코인 레이어 2, 2천만 원만 주면 만들 수 있는 껍데기, 이걸 가지고 그렇죠. 와가지고 자기가 인플루언서니까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팔아먹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이제 사토시 VM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었는데, 얘가 지금 사고를 친 거네요. 어? 네가 잘했다, 그렇죠. 내가 잘했다, 뭐 이러면서.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인플루언서인 맥겐 BTC는 이 사토시 EVM이 나한테 사기를 쳤다. 그래서 아, 자기랑 약속한 거를 이행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 그런 주장을 했고, 재밌게도 이 사토시 BM은 이 프로젝트 맥겐 BTC가 설계한 거다 라고 하면서, 서로 떠넘기기를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맥겐 BTC는 다시 나는 어드바이저였지 팀원이 아니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클레이튼에서? 이거. 저는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러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런 뭐 나쁜 마음을 먹거나 아니면 뭔가 허황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자, 조 선생님은 이 비트코인 레이어 2, 뭐 비트코인상의 인스크립션, 오디넌스, BRC20 이런 것들이요. 네. 그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게 올바르게 쓰이면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그 네트워크를 좀더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또 대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좋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역시나 이런 기술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꾸.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레이어 2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 쓰느냐의 문제다. 그러면 그쵸. 역으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 예로 나온 사토시 VM 이런 거 말고 진짜 제대로 된 비트코인 레이어 2를 만들면 내용이 있는 걸로 만들면 그걸 의미가 있겠네요. 그거는 엄청 큰 의미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지금은 좀 불가능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비트코인에서 뭐 어떤 프로그래밍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나오면 좋겠다라는 거지, 지금 할수 있는 건 아니라 생각해서 좀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게 뭐 비트코인상에서 돌아가는 레이어 2예요. 뭐가 좋아요. 이런 얘기는 일단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분들 얘기는 일단 잠깐 접고 들어가세요. 야,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원래 기술적으로 되게 하기 어려운 건데, 어디서 뭐 2천만 원 주고 껍데기 사온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아니, 그 양반들이 진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약간 좀 의심을 하고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이 맞아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분으로 내지르면 안 돼요. 그 위험한 걸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가야 되는 거라서, 새로운 거는 받아들일 준비를 하되, 이게 조금 너무 허황된 얘기인 경우에는 한쪽으로 잘 들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당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조 선생님 보내드리기 전에 그래도 이제 다음 주또 다음 달 얘기를 좀 조금만 해주세요. 이 조금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네. 하는지 다음 주 그다음에 2월 달 전망을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지금 좀 의미 있는 그래도 그 사건이 하나, 사건이라기보다 의미 있는 어떤 행동이 시장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이제 비트맥스 이제 창립자인 이제 아서 헤이즈가 3만 5천 불의 이제 풋옵션을 이제 매수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그 최근에 좀 폼이 좋으세요. 그래서 잘 맞추십니다. 그래서 원래 3월 되기 전에 비트코인이 이제 40% 하락할 거다라고 예견도 했었었고, 근데 그게 왜 하락하는지는 이제 미국
금융 어떤 시장 자체가 조금 좀 체력이 좀 약해져 있어서 아마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관측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던 분이 이번에 큰 조정이 왔을 때 이제 풋옵션을 좀 매수를 이제 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상방을 보는 관점을 내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는 이 4만 달러만 좀잘 지킨다고 지지를 한다고 한다면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4만 달러는 12월 달에 7차례 지켜냈던 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마지노선입니다. 여기까지 양보, 이게 내 마지노선이 하는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탈하기 시작하면 엄청 빠질 거고요. 이걸 지켜낸다고 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좀 여지가 있으니까 이 4만 달러에서 얼마나 멀어지는지 혹은 뭐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이거를 밟고 다시 큰 성장하는지를 좀, 좀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풋옵션을 샀다는 얘기는 거기다 이렇게 받쳐놨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떨어질 때를 맞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지르는데 내가 받쳐놓는다. 35,000 달러 그렇죠. 정도에. 그렇죠. 나는 바닥이 35,000이다 딱 거놓고 이제 위를 보는 거죠, 그 위를. 근데 어쨌든 지금 이번 주 내내 굉장히 힘들었는데 주말을 4만 달러로 끝낼지 주봉상으로도 그런 걸 한번 지켜보긴 해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디파이 농부 조 선생님 말씀 같이 들었고요. 재미있었습니다. 그 사토시 VM 뭐 2천만 원 주고 뭐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뭐 호기심이 가긴 하네요. 근데 그런 거 이제 주위에서 사라고 하면은 약간 의심하면서 가는 걸로 그렇죠. 하겠습니다. 자, 디파이 농부 조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디파이 농부 조 선생님과 같이 중요한 이슈들 정리를 해봤어요.